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57 데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문항풀이를 해드릴 곳은 바로 여러분들 기다리셨죠? 코딧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자, 체험형 인턴 기다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신용보증기금의 체험형 인턴은 참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금융공기업을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은행의 기업금융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오늘 제가 보니까 논술 문항이 또 굉장히 길고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이 프레임워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차차차니 하나씩 뜯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오늘 제가 가져온 문항은 바로 논술 문항 1번입니다. 어떤 문항이냐 하면 자 읽어볼까요? 최근 우리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다양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 정부 발표 정책에 따르면 1번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마련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세 번째 수출 기업 지원 그리고 네 번째 뭐 여러분 아시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이 네 가지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면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키포인트는 정부 정책을 뭐예요? 실행력 있게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이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이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키워드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아직도 뭐 내용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 앞에 거는 배경 설명이고요. 정부 정책을 또 효과적이 있고 뒷받침 또 나오네요. 이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하여야 할 정책 대상을 한 가지 이상 선택한 후에 왜 그러한 선택을 하였는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업무 중 무엇을 통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약속하십시오. 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역할, 그리고 주요 업무 등을 감안하여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키워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죠? 네, 업무입니다. 이 키워드가 사실은 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논술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업무입니다. 여기서 아마 평가가 많이 갈릴 거예요. 왜인지 뒤에서 찬찬히 뜯어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 문항의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볼게요. 왜 이런 문항이 나왔을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신부가 이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업무와 자꾸 연결성 있게 말해달라 할까? 라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면 자,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신용을 토대로 보증을 제공해주는 기관이에요. 즉, 뭐예요? 나라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즉, 나라의 일을 하는 기관인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실 때 정부에서도 지금 이 네 가지 정책을 지금 일단 문항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이 정부의 정책, 이 네 가지를 실행력 있게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많지만 이 네 가지를 제가 왜 이걸 선별했을까 했더니 이게 다 신보의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뒤에서 차한산에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기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부에서도 다른 모든 산업들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네 가지 카테고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숫자 몇 개인가요? 여러분들 여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략 770만 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770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99.9%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99.9%는 다 중소기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시죠? 아니면 금융공기업 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0.1%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려운 거죠. 자, 770만 개의 기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총량이 얼마인가요? 여기 보시면 86.3조 원이죠. 지금 뭐예요? 86조 갖다 770만 개 기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택도 없는 금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재원, 이 86조 원이라는 이 한정된 기업으로 중소기업을 770만 개를 다 지원할 수 없으니 선별이 필요하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로 비교해서 보니까 딱 와닿지 않으신가요? 아, 신보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보이시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서도 선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선별해야 될 기업이 누구냐, 지원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 꼽고 있죠. 그래서 그 문항에 보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무라는 키워드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한 문항에서요. 왜냐? 막연하게 신용보증기금이니까 중소기업 도와야 됩니다. 소상공인입니다. 어렵고 힘든 기업 도와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하고 있는 지금 업무와 사업의 관점에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이나 업무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면 중소기업이라도 소상공인이라도 지금 어렵고 힘든 작은 기업들이라도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신보가 도울 수 있는 기업만 도울 테니 한번 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신보 입장에서도 다 도와주고 싶겠죠. 하지만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86조 원밖에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너무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신보의 고뇌와 고충을 여러분도 한번 공감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신보 입장에서도 진짜 지원을 해줘야 될 기업이 뭘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나라의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맞추면서도 그 옥석을 가려서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고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고민들을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자, 첫 번째 스텝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자라는 거 제가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요소는 정부 정책의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중소기업들이 수많은 산업, 문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산업도 다를 수 있고 규모도 다를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 다를 수 있다. 그런 수많은 기업들 중에 누구 지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아까 문항에서 나왔던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있죠.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도 정부 정책에 따라야 돼요. 왜요? 정책금융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신보도 반도체, 그 다음에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 다음에 지금 수출기업인데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3고현상,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보 입장에서도 이들을 먼저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요소를 볼게요. 뭐냐 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문항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뜯어보세요. 단,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부합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금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면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법 살펴보세요. 그래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이런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 CEO 인사말이나 신년서에서도 어떤 기업들을 지금 지원해야 될지 특히 신년사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기업의 신년사가 이렇게 긴 거는 신보를 처음 봤어요.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신년사가 끝나질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신보의 CEO님께서 얼마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년사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 있거든요. 아니면 기사만 검색해보셔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신년사를 검색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들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설립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보자.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업 계획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용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또 뭐예요?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한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입니다. 여러분들 글씨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죄송해요.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화면 안에 넣다 보니까 이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법령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다. 그래서 자금 융통 원활히 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어요.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이에요. 뭐예요? 중소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이 자체가 목적과 역할이 중소기업에 특히 자본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보증보다 자본 조달이 어려운 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명심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 뭐 해준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 불가능 쪽에 가깝겠죠. 사실 불가능한 게 맞고요. 왜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본 조달이 어렵습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자본 조달 잘 못하나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 얼마고 주식 수가 얼마죠? 여러분들 하이닉스의 주가는 얼마고 주식 수는 얼마예요? 이거 두 개 곱하면 이 회사 지금 쓸 수 있는 자본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 기업들은 자본 조달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신보의 지원 대상 기업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굳이 해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신보가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될까? 이 기업들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해줘야 될까?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본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지원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정부 정책에 맞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잡으면 될까요? 했을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업무와 관련성 또는 업무를 통한 지원 방향성이 도출되는 기업들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럼 정부 정책 방향성에 맞죠? 두 번째로 중소기업입니다. 오케이, 신보의 역할과 그런 목적에도 부합을 하네. 근데 중소기업이긴 한데 성장기업이에요. 어?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예시로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은요 지원 대상을 할 때 보증을 제공하거든요. 물론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요. 보증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증 제공할 때 상장기업이면 자본 조달이 가능하잖아요. 굳이 신보가 보증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왜? 본인들이 직접 주식 발행해서 자본 조달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중소기업이고 반대쪽 기업일지라도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안 된다. 뭐예요? 신보의 업무로 지원이 필요한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타당성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 즉 뭐예요? 여러분들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 보증이 뭐고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뭐 매출 채권 팩토리 이런 거 다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이체도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기업이라면 안 됩니다. 제외해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 논리에서 벗어납니다. 참 세 가지까지 요소를 해야 되니까 까다롭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좀 약간 이렇게 퍼낼 깔때기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뒷받침할 분야를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골라보는 거죠. 아까 네 개 있었죠. 뭐 반도체냐 소상공인이냐 수출기업이냐 뭐 네 개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를 중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신보의 역할과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인지 즉 뭐예요? 자본 조달을 좀 필요로 하는 아니면 신보의 지원 사업과 부합하는 그런 중소기업 이런 중소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기업인지도요. 그래서 신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런 해결책까지 도출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지원 기업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에서 요구하는 게 뭐고 있죠? 지원 대상을 선정한 이유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지 성장성이 높지만 자본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여기도 알겠지만 위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그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시장 경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지원 방향 면에서 아니면 대외 경제 측면에서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관점점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왜 지원이 필요한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원 방안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보면 좋냐면요. 일단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요 업무가 이렇게 많고요. 이걸 하나씩 클릭해서 보면 개요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지 아주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문항풀이에서도 제가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 457D 문항풀이에도 제가 첨부 파일로 업로드를 해놨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신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2024년도 업무 추진 계획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찾아보시면 크게 세 가지 중책 분야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따오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접근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 프레임워크를 설명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관점을 하나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시를 보면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선정한 기업은 사실 뭐 성장기업, 수출기업
뭐 그다음에 소상공인 되게 많은데 제가 가져온 기업은 반도체 가져왔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저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죠. 이런 회사들을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 제가 뭐 이유를 막 아까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이유를 찾아보니까 자, 첫 번째 정부 정책의 실현력 이렇게 뒷받침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기업들은 정부에서 26조 원을 아예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마련 아까 나왔었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반도체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26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알겠지만 18.1조 원이 금융지원입니다. 금융지원하니까 이제 사실 신보잖아요 여러분들. 금융지원하면 신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정부 정책에 뒷받침할 수 있는 거 맞죠? 왜 또 많냐면 왜 또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번 지원 방안의 70% 이상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지원하겠다라고 해요. 요 검색을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시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57D 문항풀이 보셔도 제가 설명을 써놓았고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시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서명을 쓴 글에 지원 방안의 70% 이상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반도체 분야의 소부장 기업들은 정부가 말하는 반도체 분야에 해당이 되면서도 중소 및 중견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신보의 역할과 목적에도 부합을 해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에서도 양극화인데 아까처럼 제가 말한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버틸 수 있잖아요. 반도체 산업이 조금 어렵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삼성이나 SK는 사실 자본이 있고 돈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들을 버텨낼 수 있는데 소부장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량 감소나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이런 하위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부 R&D 예산도 감소하고 업계 위기감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재 부품 장비가 우리 한동안 대일 의존도 줄이자라고 하면서 국산화 그런 장려 운동이 많이 펼쳐졌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또 그게 잠잠해지니까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전자부품 수입이 좀 오전에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존도가 줄었지만 사실은 지금은 다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457D 문항풀이 자료에 보시면 지금 소재부품 장비 산업에서 다시 대일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 중소기업들이 만든 그런 소재부품 장비를 사용하거나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일본 걸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신보의 역할과 목적 면에서도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단계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지원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신보가 주요 업무를 통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첫 번째로요. 특례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 2024년도 업무 지원 방향성을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대비 뭐 보증을 늘렸다 하는데 자 보시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4조 원 규모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4조 원 규모의 보증을 중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기업들에게 특례 보증을 제공합시다. 이 4조 원의 규모 예산을 가지고 보증을 제공합시다라고 지원 방안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해외 동반 지출 지원 프로그램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내용은 과거의 문항에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해외 동반 진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도 잠깐만 설명드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묶어가지고 해외 진출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현대차랑 그 다음에 현대차 밑에 있는 협력기업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을 묶어서 같이 해외 진출을 시키는 거죠. 왜요? 대기업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나 여력이 넓은데 이런 작은 기업들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함께 묶어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 또 이런 기업들을 묶어서 해외 진출을 시키면 작은 기업들이 그런 시너지를 누릴 수 있고 이 대기업의 인프라를 좀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동반 진출 프로그램을 반도체 산업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여기 보면 반도체라고 아예 언급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 대기업 어디예요? SK나
뭐 삼성 있죠. 하이닉스와 삼성 있죠. 그런 기업들과 소부장 중소기업이 해외에 동시에 진출하는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도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신보의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신보의 사업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구조나 프레임워크도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작성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한 가지 제공해드렸어요. 사실 지금 뭐 반도체 말고도 소상공인부터 해서 지금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관점이나 예시는 저희 457D 문항풀이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나는 반도체 말고 다른 거 써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관점들과 그 자료들, 예시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부 파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논술은 한 문항이 더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살펴보고 싶다면 저희 457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신용보증기금의 문항풀이를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그러면 다음 문항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